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마담입니다. 2020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길 바라겠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건강, 건강 항상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2020년도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CLS 모델이 되겠습니다. CLS 모델은 전 세계의 4도어 쿠페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아주 상징적인 의미죠. 하지만 2020년도 첫 번째 영상에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 CLS 모델을 가지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좀 모자르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모델은 단순한 CLS 모델이 아니고 CLS 슈팅 브레이크 모델입니다. 짜잔! 슈팅 브레이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일반적인 외관과 형태가 같다고 느끼시겠지만 슈팅 브레이크는 약간 좀 다릅니다. 슈팅, 사냥을 뜻하는 말이고요. 브레이크, 19세기에 마차 뒤에 쓰이던 짐칸을 뜻하는 거예요. 그 짐칸에는 총도 들었고 개도 들었고 그리고 사냥했던 사냥감도 실을 수 있는 거기서 어원된 브레이크란 단어입니다. 그럼 이 슈팅 브레이크를 누가 사용했겠느냐? 사냥을 하고 마차를 끌고 다닌다. 귀족들이 사용했겠죠? 그래서 외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루프라인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외건은 직각 형태로 떨어지는데 슈팅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하강 곡선을 그리죠. 그래서 좀 더 날렵하고 세련된 이미지예요. 페라리, 에스턴 마틴, 고급 브랜드에서도 이런 슈팅 브레이크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는 게 그 이유입니다. CLS라고 하면 4도어 쿠페의 대명사라고도 하지만 슈팅 브레이크라는 이름이 들어갔을 경우에도 이 CLS 슈팅 브레이크라고 하는 게 거의 대표적입니다. 그만큼 이 CLS 슈팅 브레이크가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슈팅 브레이크는 일반적인 외건과 다르게 고성능에 세련되고 실용성 있고 팔방미인 같은 차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250 CDI 모델이에요. 2013년도에 한국에 출시했고요. 204마력에 51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연비까지 끝내줍니다. 슈팅 브레이크의 외관을 보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게 이렇게 롱노즈 형식의 엔진룸이에요. 굉장히 크고 깁니다. 전면부에 보시면 라디에이터 그릴과 범퍼가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돌출돼 보이고 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헤드램프를 보시면은 D자로 되어 있는 주간주행등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이 윗부분이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안개등이 또 독특한 부분이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와이드해 보여요. 휠 사이즈는 18인치예요. 255-45-18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 헤드램프에 주간주행등과 일체감을 주는 D자로 된 시그널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도어 개피 방식은 이렇게 터치식입니다. 스마트키를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턱 치면은 열리고 탁 치면은 또 닫히는 굉장히 심플하죠. 후면부는 위에가 덮여 있는 거 외에는 기존의 일반 CLS와 동일합니다. 이 리어 스포일러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멋있죠.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후면부에도 이렇게 감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듀얼 머플러 형식입니다. 트렁크를 볼게요. 트렁크는 전동식이에요. 이야, 트렁크 고급스럽네요. 이 안에 우드로 된 옵션이 따로 있는데 아, 그 옵션 넣으면 정말 기가 막히겠네. 트렁크 용량은 590리터입니다.
좀 작죠. 하지만 기존의 일반 CLS와는 다르게 2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2열 시트를 폴딩을 하게 되면은 1500리터로 변신하게 돼요. 엄청난 용량이죠. 뭐 590리터라고 생각하셔도 작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이 정도 용량이에요. 2열 시트 접으면은 누워서도 차박도 가능하겠는데요. 트렁크가 좀 지저분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을 닫으면 됩니다. 트렁크 내부에 이렇게 시거잭 소켓도 있고요. 양쪽에 트렁크 네트를 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히려 적재물을 이렇게 꺼내기 쉽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승용차는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슈팅 브레이크는 굉장히 실용성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자꾸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이런 트렁크네. 버튼만 딱 누르면은 끝. 그럼 이제 뒷좌석을 보겠습니다. 야, 뒷좌석. 야, 일반 CLS랑 조금 다른 게 헤드룸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네요. 레그룸도 좁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홈을 줘가지고 무릎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은 앞 시트에 홈이 있어요. 이렇게. 오, 좋네. 그리고 암레스트. 야, 이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 뒷좌석용 송풍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 역시 잿더리와 시거잭 소켓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부분에 히팅 시트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좁다고 생각을 했는데 타보니까 또 그렇지 않네요. 역시 안 타보곤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이 시트 컬러가 정말 정말 고급스럽다. 진짜 뭔가 사냥을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만족스럽습니다. CLS 슈팅 브레이크의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도어 부분부터 보시면은 하만카돈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조절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락 개폐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 부분 보시면은 전동 접이식 버튼이 있고요. 프로토 윈도우 스위치 그리고 도어 트림. 우드 부분이 또 블랙 유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또 굉장히 모던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펀칭 시트죠. 펀칭 시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풍 시트. 히팅과 통풍 기능이 모두 들어간 그런 시트입니다. 컬러가 굉장히 우아하죠. 먼저 전체적인 실내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쭉 뻗어 있는 게 파노라마 느낌입니다. 계기판을 보시면은 3구의 아날로그식 계기판이고요. 가운데가 속도, 왼쪽이 기름, 그리고 냉각수 온도 게이지, 오른쪽에 RPM 게이지가 있고요. 가운데 속도 나타내는 전자식 트립이 있어요. 저기에서 이제 적산거리와 차량의 기능을 설정해주는 트립 컴퓨터가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스티어링 휠로 되어 있고요. 왼쪽 옵션을 보시면은 트립 컴퓨터를 조정하는 버튼들이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오디오 핸즈프리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시동 방식은 이렇게 터치 방식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걸리는 방식이고요. 센터페시아를 보시면은 센터페시아가 넓고 웅장한 느낌의 센터페시아인데 상대적으로 커맨드는 굉장히 작죠. 가운데에 아날로그 시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CLS63 같은 경우는 IWC 인터내셔널 워치 그룹이라는
IWC 시계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 보시면은 오디오 컨트롤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이 이제 비상등 버튼과 히팅, 통풍 버튼이 있고요. 에코 모드 그리고 PCD 버튼과 에어컨 공조 패널은 프로토 방식입니다. 프로토 방식이고 좌우 독립입니다. 그리고 밑에 재떨이가 있고요. 큼지막한 컵홀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밑에는 커맨드를 조절해주는 다이얼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운전 성능을 바꿔주는 에코,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꿔주는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서스펜션, 스포츠와 컴포트 바꿔주는 버튼이 있고요. 그 밑에는 차고를 올려주는 버튼이에요. 차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이 버튼을 눌러주면 차고가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하는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크고 길죠. 자, 이런 식으로 조수석 부분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군더더기 없고 질감도 좋고 마무리도 좋은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룸미러에 하이패스가 장착되어 있는 방식은 아니고요. 그 위에 실내등 조절 버튼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선루프 조절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열을 보시면은 기존의 CLS와는 다르게 주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가 원래는 나눠져 있잖아요. 슈팅 브레이크는 편의와 실용성을 강조한 모델이다 보니 2열 시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용성에 중점을 또 뒀어요. 전체적으로 베이지와 블랙의 조화 굉장히 밝고 차분하게 또 블랙으로 가라앉혀주는 그런 실내 공간, 실내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짜잔! 차주분에게 차키를 받았으니 지금부터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시동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디젤이라서 확실히 이렇게 잔진동과 소음이 좀 있네요. 기어 방식은 7단이고 핸드기어 방식이에요. 그래서 운전하기 편하죠. 센터패시아 공간도 확보가 되고요. 시동 걸었을 때는 엔진음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또 주행을 나오니까 좀 묻히네요. 롱노즈 방식이라서 이렇게 앞에 본넷 길이가 길잖아요. 그런 거는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약간 좀 불편한데 악셀에 힘을 주니까 여지없이 엔진 디젤 소리가 들려옵니다. 핸들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 국내에는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CLS 63 AMG 슈팅 브레이크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슈팅 브레이크라는 이름과 걸맞는 차량이겠죠. 아무래도 오늘 시승하는 250 CDI 모델 같은 경우는 실용성 위주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토크가 좋아서 이렇게 시내 주행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악셀 반응도 굉장히 빠르고 핸들 조향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브레이크 한번 볼까요? 브레이크 또 모자름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런 중형 세단의 브레이크랑 좀 어울리지 않게 좀 꽂히는 느낌의 브레이크네요. 차가 열이 좀 받으니까 이 디젤 소음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정숙성 굉장히 좋고 커맨드가 좀 상대적으로 차체에 비해서 좀 작네. 버튼을 조작하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조금 이런 좋은 운동 성능을 가진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전방에 HUD가 장착이 되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운전을 해보니까 다이나믹하다는 표현까지 들 정도로 토크가 좋아서 그런가?
시원하게 나와주고요. 정말 이 브레이크는 모자름이 없어요. 브레이크는 발군의 브레이크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이나믹하네요. 진짜. 역시 차는 좀 운전을 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돼.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차체가 지금 1.8톤? 1.8톤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무게를 이렇게 지탱해주면서 달리는 맛이 좋네요. 정차 시에 약간 디젤 진동이 좀 느껴져요. 그것도 뭐 스트레스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재밌네. 운전하는 거. 스티어링 사이즈도 딱 적당하고, 제가 지금 포지션을 좀 앞으로 당겨놓고 운전을 해봤는데, 약간 좀 컴포트하게 편안하게 운전을 해볼게요. 핸들 안쪽에 패드 시프트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사용해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신호 걸려 있는 데서 스포츠 한번 눌러놓고, 운전을 해보면, 난 그렇게 크게 별반 차이점은 못 느끼겠다. 제가 알기로는 이 차가 제로백이 한 7.8? 나온다고 하는데, 제로백은 의미 없고요. 이렇게 운전을 해보니까 운전이 재밌다라는 거 정도. 공간이 쾌적합니다. 이렇게 널찍널찍해 보이고요. 이 내장재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가지고 운전하는데 굉장히 쾌적해요. 정말 막 어디로 놀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악셀 반응도 좋고요. 지금 이 친구가 아직까지 2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해가 넘어가서 2천만 원 미만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멋진 CLS 슈팅 브레이크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메르세데스 벤츠의 CLS 슈팅 브레이크 모델을 만나봤습니다. 슈팅 브레이크가 주는 의미는 국내 자동차 시장이 외관의 무덤이라고 할 만큼 인지도와 인기가 없는데, 슈팅 브레이크는 조금 뭔가 달라요. 이 차를 모시는 분들은 나는 좀 달라, 나는 좀 차별화를 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아주 고급스러우면서 실용성까지 겸비한 멋진 차가 되겠습니다. 2020년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